섹션 1의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황당한 축구 경기가 라는 제목의 질문 들어보도록 합니다. Soccer teams usually try to win their games by kicking.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soccer teams usually try to win까지 끊어보세요. 자, soccer teams usually 보통 try to win까지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이 try to 밑줄을 꼭 붙여보세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try to win,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각 팀들이 서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By kicking, win their games, 그들의 게임을요. 끊고요. By kicking의 동그라미 쓰세요. By kicking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y kicking, kick은 공을 차다라는 뜻이죠. Kicking the ball, 공을 참으로써 어디다가? Kicking the ball into their opponent's net. 그렇죠. But a game. 자, into their opponent's net. Into라는 말은 안으로죠. Their, 그들의 opponent. Opponent는 적수, 적을 말하는 것. 즉, 축구 경기에서는 상대편을 의미하는 거죠. Opponents, 상대편의 그물망 속으로 말이죠. 자, but a game. In a game between Barbados and Grenada in the 1994 Caribbean Cup tournament.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주어고요. A game, 한 게임, 어떤 게임? 자, between. Between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죠. 자, 그래서 이 between은 뭐 사이에 Barbados와 and Grenada. 이 Barbados와 Grenada는 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나다와 바바도스 사이에서의 게임, 언제? 1994년 Caribbean Cup Tournament, 게임의 이름이죠. 카리브 컵 토너먼트, 이 대회에서 있었던 건데, 그 게임이 Turn this strategy upside down. 자, turned,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This strategy, 이 전략을. strategy, 발음 꼭 기억해야 돼. strategy, 전략을. upside down,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upside는 위쪽이죠. upside를 down, 아래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바꿔버렸어. 자, 우리 팀의 그물망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upside down, 거꾸로죠. 우리가 상대편의 그물망에, 상대편 팀의 골대에 공을 넣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 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됐어. 그래서 turn this strategy, 이 전략을 upside down, 거꾸로 바꿔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is happened because. 자, this happened까지 끊어보면은 happen이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happen, 이러한 일이 happen, 발생했다 happen,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happen, 발생하다 자동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자동사 this happened,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this happened because the organizers of the tournament had made a had made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뭐 때문에 발생했냐 the organizer Organize는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하다. 그러면 Organizer, 조직자, 만든 사람들이죠. 그 토너먼트를 조직한 사람들. The organizers of Moi, the tournament가 이 사람들이 had made, 만들었습니다. Had made는 과거 완료라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일이 발생한 그 이전에 만든 거예요. 시제가 한 시제 더 이전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거 완료를 사용하죠. 뭘 만들었냐면은 a special rule. 자, a special rule.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던 거야. 자, 그 규칙이 뭐냐? 이 규칙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일어나는 상대편의 골대에 공을 넣는 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의 골대에 공을 넣는 것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업사이드 다운의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특별한 규칙일까요? Any game that ended in 자, any game that ended in a tie까지 보면 in a tie는 동점입니다. Any game, 어떤 게임이든지 that ended, 끝난, end는 끝나다니까 그것이 끝난, 즉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In a tie, 자, 동점으로 끝난 경기는 ended in a tie would go into overtime. 네, would go into overtime. 자, 연장전입니다. 여기 overtime 밑줄 긋고 적으면서 연장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연장전을 over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무 같은 경우에는 over,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 초과 근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overtime으로 간다. 자, 동점으로 갔을 때는 overtime으로 간다는 이 special rule. 자, 첫 번째 규칙이 있고요. The first team to score in overtime would win. The first team to score in overtime. 자, 첫 번째 팀이죠. To score, 득점하다, 득점을 하는 in overtime, 연장전에 득점하는 첫 번째 팀이 would win the game. Would win the game. 게임에서 이긴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This goal would also be worth 2 points.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goal, 이 goal은요, 이 점수는 goal would also be worth. be worth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be worth 2 points. 두 점,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의 가치가 있다. 즉, 2점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득점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기의 결과, 우승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점 차이를 꼭 이겨야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졌어요. 지금 이기고 있어. 한 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전으로 간다면, 그리고 나서 연장전에서 한 점 획득하게 되면 2점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체 경기 토너먼트에서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이번 과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arbados needed to beat Grenada by 2-1. 자, 거기 볼게요. Barbados needed to beat. beat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beat. 그레나다를 이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By two goals, 두 점 차이로. By two goals to reach the final game. Reach the final. 자, 마지막 최종 경기, 즉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는 두 점 차이로 이겨야 돼요. 그런데 If Barbados won by less than two goals, Grenada. 만약에 Barbados가 won 이기면. 원은 윈의 과거형이죠. 이기면 by less than two goals, 2점보다 아래로, 즉 1점 차이가 되는 거죠. 2점보다 더 less than two goals, 2점보다 더 아래로 이기면 Grenada would advance to the final game. 자, Grenada가 would advance. Grenada가 advance는 원래 진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가가다, 나아가다, 진보하다라는 뜻인데, 자. 두 점 차이로 이기지 못해, 만약에. 그러면 그레나다가 advance to the final game, 나아갑니다. advance, 나아갈 거다. to the final game, 결승전에. 두 점 차이로 이기면 되는 거죠. 한 점 차이로 Barbados가 이기면 그레나다가 결승전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점 차이로 이기면 Barbados가 결승전에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With few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자, with few minutes. 몇 분 안 남은 상황이에요. With few minutes. 몇 분이 안 남은 상황이에요. Remaining. 남아있는 몇 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In the game에서. Barbados led 2-1. Barbados가 led, 이끌었다. 2-1. 2대1로. Barbados가 2대1로 이기고 있다면
한 점 차이잖아요. 이 한 점 차이가 난다면 바베이도스는 결승전에 나가지 못하고 그레나다가 결승전에 나가는 상황 이해되시니? 이해되시나요? 자. One Barbadian player realized that he 자, B번으로 갑니다. 한 명의 Barbadian player가 realize 깨달았다. 아, 깨달았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Realize 무엇을? His team was unlikely to score another goal in that time. 자, 그렇죠. His team, 그의 팀이 was unlikely to. 자, be unlikely to는 뭐뭐할 것 같지 않다. To score another goal, 또 다른 goal, 즉 한 점 더 얻지 못할 것 같아요. In that game, in that time, 그 시간에 시간 너무 부족해. That time. Instead, he planned to tie the. 자, instead, 대신에 말이야, he planned, 그래서 말이야, instead, 대신 A번으로 갑니다. Game, to avoid winning by only one point. He planned to tie, 그래서 동점을 만들다, tie, 동점을 만들 계획을 하는 거야, the game을, to avoid, 뭐를 피하기 위해서, avoid 피하기 위해서, winning, 이기는 것을. By only one point, 1점 차이로 이기는 것을 말이야. So, he shot the ball into his... 그래서 he shot the ball, 그가 공을 쏘았어. 어디로? Into... own net. And 자기의 그물망, 즉 자기의 골대로 공을 찼어요. Scored a point for the other team. 그래서 scored a point, 한 점을 누구를 위해서? For the other team, 즉 그레나다를 위해서 한 점을 득점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This tied the game at 2-2. This tied, 동점으로 만들다. The game을 at 2-2, 2-2로. It then went to overtime. And it then, 그것이 그리고 나서 went to overtime. 연장전으로 갑니다. And Barbados scored a goal worth 2 points. 그리고 나서 Barbados scored. Barbados가 득점을 했습니다. A goal, 한 점을요. 근데 그 한 점은 worth 가치가 있죠. Worth 2 points. 2점이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 of a player's clever decision, the unwise가 아니라 clever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because a player, 한 선수의 clever decision, 아주 현명한 결정 때문에 beat Granada 4-2 and advance. 그래서 they beat Granada를 이겼습니다. By 4-2, 4-2로 이겼고요. Advance to the final game. 네, advance to the 3. final game. 이렇게 soccer 됩니다. teams usually. 자, 그래서 advance to the final 결승전에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잘 재미있게 전개가 되었죠. 정말 이렇게 황당한 축구 경기가라는 제목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공부가 되고 또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학습이 되시기 바랍니다.